야, 진짜 과감하게 하네. 물이 좀 잔잔하긴 하지만 여기 사이사이를 저속도로 빠져나온 거거든요. 아, 대단합니다. 안녕하세요. 밴쿠버 바다를 낚시하는 유튜브 센카시입니다. 저희는요, 오늘도 선셋 마리나에서 배를 띄우고 있습니다. 노벤 모스키로 크릭이 문을 닫아가지고요, 그 뒤로부터는 선셋을 주로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목적지는요, 프레셔 락입니다. 여기는 17번 지역과 29번 지역인가? 자, 만나는 지점인데요, 경계선 지점인데요. 오늘 저희가 낚시를 할 곳은 1710이고요. 저희 오늘 이동 경로는 이렇게 22해리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스팟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자면요, 밴쿠버에서 배를 띄운다면 아마 이곳이 락피쉬나 링커드를 킵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스팟이 되겠고요. 리밋은 각각 한 마리씩이죠. 그리고 여름 가을쯤에는 연어 트롤링하는 배를 상당수 볼 수 있는 그런 스팟입니다. 마리나 바로 앞에가 새우 스팟인데요,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은 연어랑 링카드, 락피쉬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새우채를 안 가져왔습니다. 밴쿠버 앞바다는 저렇게 통나무들 같은 게 떠다닐 때가 많아서 조심해야 됩니다. 앞에 아무도 없다 그래서 안 보고 다니면 안 되고 잘 보고 다녀야 돼요. 일기예보가 아침에는 바람이 좀 세게 불 거라 그래가지고 바로 갈 수 있을지 좀 보고 정하자고 그랬었는데 바로 가보시려는 분위기 같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그렇게 잔잔하지는 않습니다. 보이는 섬은 보엔 아일랜드인데요, 지금 연어 트롤링 하고 있는 배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죠? 보이나? 앞으로 몇 달 동안 점점 더 많이 보이게 됩니다. 자, 올라. This one? Yeah, this one. 낚싯대에 연어 채비를 미리 셋업을 해두고요. 아, 참고로 강에서나 바다에서나 연어를 노릴 때는 비늘이 없는 바늘을 사용해주고요. 시간이 금이죠. 이동하면서 할 일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페이스북 세먼 패싱 페이지에서 오웬 아일랜드 쪽에서 작은 세먼 사진을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거기서 트롤링을 해봤어도 좋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도 굳이 스래셔락까지 가는 이유는 거길 가야 링코드랑 우럭을 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1시간 반 정도 달려온 것 같습니다. 어느새 스래셔락에 도착을 했고요. 저기 보이는 등대 서 있는 바위가 스래셔락이에요. 저기를 기준으로 이쪽 부분이 17, 그리고 반대쪽 부분이 29인 거죠. 일단은 연어 트롤링으로 낚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하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따라서 일단 해봐야죠. 캐논볼을 50피트 아래로 내릴 겁니다. 지금 250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기계가 제로가 200이에요. 실제로는 50피트 내린 거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죠. 50피트. 그러니까 지금 다운리거에서 캐논볼이 50피트 아래로 내려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저희 낚싯대는 따로 낚싯줄이 클립으로 묶인 상태로 캐논볼을 따라서 내려가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부터 저희 플래셔랑 실제 스푼이 수심을 유지한 채로 천천히 배를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다니다 보면은 연어가 무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도 하나, 이쪽도 하나. 바로 옆에 트롤링을 하고 있는 배가 또 한 척 있네요. 저쪽에도 하나 있습니다. 주변에 저희랑 똑같은 걸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는 여기가 연어가 있다는 얘기겠죠. 50피트가 지금 맞는 수심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해봐야죠. 이 상태로 그냥 양쪽에 하나씩 이렇게 달고 그냥 초리대 쳐다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물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주구장창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특히 미늘이 없기 때문에 안 보고 있다가 물었다 놨다? 그러면 좀 열받죠. 계속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 페이스북에서 누가 25에서 40피트 사이를 노려라 제보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수심을 좀 조절하고 있습니다. 30피트로 바꿔서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롤링 속도는 한 3에서 4너트 정도 사이. 느슨하게 묶여있으면 연어가 물어도 몰라요. 타이트하게 해줘야 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죠. 지금 거의 1시간 정도 됐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조금 지루해가지고 링카드랑 락피쉬라도 좀 잡아보려고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11시 반 정도 됐습니다. 살짝 이동을 해서 여기 정도로 와 있고요. 수심은 한 100피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도를 잠깐 보면요, 이런 지형이고요. 자, 루어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아, 오랜만에 또 배에서 이러고 낚싯대 들고 있으니까 참 좋습니다. 오, 오케이, 왔습니다. 오케이, 뭔가 물은 것 같습니다. 아닌가? 가자미인가? 오, 우럭입니다. 야, 추를 8온스짜리 했으니까 이 우럭이 물었는데도 입질이 왔나 안 왔나 긴가민가 했습니다. 야, 어시스트 후계도 걸리고 메인 후계도 걸리고 커플 락피쉬죠? 사이즈는 딱 3자 정도 되는데 30 한 1, 2 뭐 되려나요? 야, 근데 3자 우럭이 좀 호쭉합니다. 이따가 회 뜨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유속이 상당히 빠릅니다. 제가 벌써 꽤 많이 떠내려왔고요. 다시 컷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 쉣. 잠깐만요. Yeah, I thought the line was going to go into the propeller. Yeah, I thought so too. Yeah. Yeah, once that happens, we're swimming back. 좀 더 북쪽으로 다시 좀 바위지대로 돌아와서 루어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유속도 상당히 빠르고 바닥 지형도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 루어가 바닥 근처에 있는지를 계속 확인을 해줘야 돼요. 바닥 근처에 있었네. 오케이. 이제 왔는데 물었는데 올라왔습니다. 또 카메라 키면서 놓치는 줄 알았어요. 또 커플 락피쉬입니다. 얘도 한 32? 아까거랑 똑같은데요? 거의 뭐 3D 프린터로 두 개 만드는 것 같은 그런, 거의 진짜 똑같은데? 지금 한 12시 반 정도 됐습니다. 저희가 바람 피싱을 시작한 지 지금 1시간 정도 됐고요. 11시 반이 완전히 만조였기 때문에 물돌이 타임에 낚시를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날물입니다. 오늘은 14물이고요. 조금 물 뗀 거죠. 들물 날물 뭐 이렇게 폭이 심하지는 않고요. 그래도 지금 여기가 유속은 상당히 빠릅니다. 작은 것 같긴 한데 지금 카메라 켜면서 날아간 건지 모르겠어요. 있네. 오야, 크다. 크다. 나쁘지 않습니다. 도달인데요. 빵이 상당히 좋아요, 일단. 오이씨. 아야야야야. 자. 요즘 빵이 상당히 좋아요. CR은 한 35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Not bad. 사실 지금 이머전시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스팟을 옮기려고 다시 모터를 켜려고 했는데 보니까 안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다이그노스틱을 해보니까 배터리가 나갔습니다. 그냥 뭐 자동차 시동 안 켜지는 거랑 지금 비슷한 상황이에요. 도움 요청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배가 계속 흘러내려가서 어디 부딪히지 않도록 지금 앵커를 내려놓은 상황이고요. 그 사이에 배에서는 라면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럴 때 먹어야죠.
got one click. 그러니까 씨. 크랭크 해봐. 자, 역시 제 채널은 사시미를 떠야 제맛이죠. 라면을 먹는 동안에 피가 빠지도록 지금 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라면 먹고 와서 비늘 치고 회 뜨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회를 한번 떠보겠습니다. 오케이, 퍼플락피쉬 두 마리를 회를 다 떴습니다. 잡자마자 화로로 회를 뜨는 게 지금 상당히 오랜만이거든요. 맛은 잘 모르겠습니다. 먹어보면 알겠죠. 7월 27일 스레셔록에서 잡은 퍼플락피쉬 되겠습니다. 우선 역시 뱃살이죠. 뱃살 먼저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빵이 안 두꺼워가지고 기대를 안 했는데 지금 상당히 고소합니다. 역시 맛있습니다. 꼬리 부분도 하나 먹어볼게요. 이번에 그냥 초장만. 근데 역시 초장을 찍으면 그냥 초장 맛이에요. 이번에는 듬뿍 넣어가지고 깻잎에 싸서 한 개 먹겠습니다. 역시 초장, 간장, 회, 깻잎은 맛이 없을 수가 없죠.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So what's this ketchup? Yeah, that's ketchup. And this is soy sauce. This Shut is... up. Is it the Korean spicy yeah, sauce? Yeah. Okay. Why? Because I heard you say ketchup. I did say ketchup. Okay. So that's the tail. Is that good? Yeah, tail is a good part. Okay. So just dip? Yeah. How is it? It was really good. I think it was alive 10 minutes ago. I know. You gotta try the belly part. This one? Yes. And then with the leaf? Yeah, sure. Urok 두 마리 떠서 먹고 상당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게 행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와서 배터리 교체가 되면은 오늘 낚시는 아마 이 정도로 접어야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생각했던 것처럼 링카드나 뭐 연어를 잡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배터리가 나가는 사고가 있기도 했고요. 하지만 어쨌든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So, how's it going, guys? Oh, no.